쇼미 101 해도 101년 연속 나갑니다. 제가 이 차를 간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목걸이를 받지 못한 사람, 9년 동안 목걸이를 한 번도 못 받은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목걸이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목걸이를 한 번도 못 받은 게 억울해서, 그냥 가짜를 하나 샀어요. 그냥 쿠팡 같은 데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걸이를 가지고 싶다면은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라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제로 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목걸이를 팔아야 돼. 이거는 가짜라서 만원 정도? 가짜는 만 원밖에 안 하고요. 진짜 목걸이는 한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셔서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이제, 뭐랄까?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걸이를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목걸이보다는 스타가 돼야죠. 이제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타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돈 주고 안 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나 샀어요. 가짜 목걸이 이제. 아, 9년 연속으로 나가면서 출연료를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못 받은 거지만 근데 이제 가짜 목걸이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1차 붙으셨었구나. 피파이 사나이님. 와, 저보다 나시네요. 1차 붙으셨으면은 저보다 높이 가신 거예요. 와, 2차에서 원패스인데 3차에서 졌는데 둘다 통편집 당했다. 뭐 거짓말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거예요. 목걸이를 받아도 9년 동안 목걸이를 쇼미더머니 측에서 나눠줬거든요. 쇼미 3 때부터 목걸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쇼미 목걸이를 받아도 대부분 편집이 돼요. 이제 쇼미 목걸이를 받는 사람이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씩은 목걸이 받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목걸이를 받아도 편집돼요. 어쩔 수가 없죠. 목걸이를 받아도 편집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목걸이를 받아도 편집되는 것보다 목걸이를 못 받아도 방송에 나가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저는 더 원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쇼미 3. 저 양동근님이 심사해 주셨어요. 이제 양동근님한테 너는 그냥 똥꼬로 말해 뿜빠라밤빠 뿜빰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거 들어주셨고 되게 재밌게 들어주셨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양동근님이 쇼미 3때어 쇼미더머니 3때 저한테 한 개를 더 시키셨어요. 그때 제 옆에는 CJM님이 서 있었고 같이 줄을 선 그룹에는 뉴챔프님이 있었는데 이제 뉴챔프님 이제 CJM님 다 붙으셨죠. 근데 이제 CJ님은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방송할 때도 같이 나갔는데, 뭐랄까? 이제 CJ님 이제 랩하실 때, 저거또두번 들어주셨어요. 이제 양동근님이, 심사위원 양동근님이 제걸두번 들어주셨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떨어졌죠. 제 생각에는 1차는 웃겼거든요. 첫 번째는 웃겼는데, 두 번째 한 랩이 안 웃겼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웃겼으면 제가 2차를 갔겠죠. 근데, 2차를 갔어도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2차를 갔어도 편집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인정하죠. 제가 부족했던 거 인정하죠.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떨어졌지만, 저는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아, 막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방송만 재밌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장방송, 엠넷 PD님의 방송, 그리고 뭐 MBC PD님의 방송, 이런 방송들이 잘 되면 저는 그거면은 족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요. 예, 그죠. 다리가 좀 아픕니다. 지금 이 방송이 2시간 10분이 됐고요. 틱톡 방송한 것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지금 3시간을 서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배터리가 지금 15% 남았어요. 처음 이제 라이브 시작할 때 배터리가 80, 70, 80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라이브 슬슬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굿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뭐 언제든지 평일이나 주말이나 또 이제 라이브 또 언제든지 또킬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언제든지 또 제가 라이브 키면은 또 피파이 사나이님 아,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이제
이거 제가 올릴 거거든요.